형, 사실은 내가 있잖아. 8월 때만 되면 아까 어떤 막 정신병 같은 거에 시달려. 곧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근데 내 생일이 허벅이 일이야. 이게 말이 돼? 근데 계속 이대로 멈춰져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자친구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다 라는 걸 열심히 말했고, 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내가 아주 단단히 착각을 했더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주고치였던 그 표정이라는 게 뭔지 알아? 나도 힘든데. 다 전부 다 나한테 공감해주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수단 같은 걸로, 이것도 사실 도박이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표정?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그런 느낌이 나를 되게 무너지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아, 강아지를 데려와야겠다. 강아지를 데려왔어. 진짜 재수가 없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어제 집에 왔는데 강아지가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 나는 그 어떤 거랑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괜히 이런 얘기했네.
번째. 혼자.